재작년부터 목소리 왜 이러지? 오늘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참 이게 힘든 일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케빈이 형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막 자책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어디부터 잘못됐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닌 거 저도 알죠. 아닌 거 저도 아는데 그냥 뭔가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게 되는 몇 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좀 그런 힘든 거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뭐 우리가 다 같이 연습할 때 뭐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할 때 뭐 새로운 대본을 읽어야 할 때 뭐 막 다 같이 뭐 어디 다 같이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야 될 때 이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다시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회사분들도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막 밤늦게까지 고민해주시고 일해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뭔가 최근에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더 뭔가 더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했고 오늘도 뭔가 좀 아쉬운 솔직히 아쉬운 공연이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저는 재밌게 즐기다 갈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길 거예요. 불투명해도 계속 생길 거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 시작부터 뭐 다 마음 편히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뭐 지금은 당장은 세 명이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가게 된다면 오늘이 아주 잠시 동안 아주 잠깐 11명에서 모이는 무대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내가 대신 갈게!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저희가 잠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때 천천히 해도 되죠? 그때 알게 모르게 멤버들끼리의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 갈등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닌 뭔가 남들을 위해서 생겼다는 게 싫었었어요. 근데 그 갈등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뭉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 안변하고 한자리에 모여주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네, 저요 제가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항상 행복하자, 내일도 행복하자, 앞으로 우리 행복하자 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뽀얘기들도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도 매일 행복하진 않은데 그 행복하지 않음이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최고로 행복한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멤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이 몇 달이 몇 년이 걸려도 꼭 이 자리에 있을 거고 11명 오늘 이후로 아주 잠깐 못 보는 거고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꼭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콘서트 이름이 이름처럼 저희는 멈추지 않고 영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언제나 저희 옆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한 날 울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면서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고마워요. 항상 우리 솔직히 진짜 영혼은 없다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고마워요.